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사람은 물이 없으면 3일밖에 살 수 없다고 하지만 때로는 물이 많다는 것을 넘어 너무 많은 경우도 생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고요? 졸졸 흐르던 물이 경류로 바뀌어 마을의 전체가 정말로 강이 되어버리는 일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오늘은 그런 충격적인 순간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글레노어 그로브,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의 퀸즐랜드주는 1년 중 대부분이 거의 덥다고 할 수 있는데요. 평소에 로키아 크릭은 아무런 변화 없는 평범한 개울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수해를 자주 겪는 홍수철에는 이 개울 주변에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글레노어 그로브의 주민들은 이 사실을 원래 잘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전 세계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22년에 로키아 크릭이 유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도로변 CCTV는 불어난 강물이 그로브 브릿지를 완전히 집어삼키고 심지어 다리보다 몇 미터 높은 곳까지 수위가 상승한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홍수가 시작된 것은 2월 25일이고 강물이 적정 수위까지 내려간 것은 3월 2일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영상이 촬영되었는데요. 도로가 갑자기 호수로 변해 차가 다닐 수 없게 된 곳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보트나 혹은 좀 더 제대로 된 이동수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항공모함 같은 건 어떨까요? 아라짐 밸리, 이스라엘. 2019년 2월 28일에 예루살렘 교회에 폭우가 내려 이 지역의 많은 곳이 침수되었습니다. 대규모 홍수로 인해 엔 케렘 학교는 완전히 물에 잠겨 약 1,200명의 학생과 교사가 학교에서 대피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도 사람들은 큰일을 당했습니다. 뜻하지 않은 곳에서 홍수에 휘말려버린 이 남자를 보세요. 그는 자신의 차 지붕에 간신히 매달려 있었는데요. 정말 아슬아슬하게 도움의 손길이 닿았고 구조대원이 이 딱한 남성을 무사히 구출해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다나, 터키. 아다나는 아다나주의 중심지로 인구 약 200만 명의 꽤 큰 터키의 도시입니다. 2023년 초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안한 시기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월에 터키에서 매그니튜드 7.8의 대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 피해 영상은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아다나주는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주 중에 한 곳으로 3개월간의 비상사태 선언이 발령되기도 했답니다. 그 선언이 끝나기도 전인 4월에는 이곳에 우박이 내렸는데요. 몇몇 장소에서는 우박이 50cm 높이까지 쌓였고 그 중에는 테니스공 정도의 크기의 우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다나는 우박과 함께 폭우를 맞았고 몇 시간 만에 시내 3개 지구가 물에 잠기고 말았던 것이죠. 거센 물살이 차를 밀어내고 넓은 가로수길과 마을의 거리는 거친 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홍수는 매우 심했기 때문에 저지대에서는 물이 가옥까지 스며들어 가구와 전자제품이 엉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샤모송, 스위스. 홍수가 원인으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영상이 촬영되곤 합니다. 그 한 예가 2018년 8월에 촬영된 이 영상으로 스위스의 한 지역인 샤모송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비가 온 후에 평소에는 얕은 하천이었던 강이 갑자기 격렬하고 예측 불가능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줄기가 퐁크리탄 다리에 도달했을 때는 진흙과 바위, 나뭇가지 더미도 함께 밀려 내려왔습니다. 처음에 진흙 파도가 밀어닥치면서 이 다리를 덮쳐버렸는데요. 그 바로 뒤를 이어 다시 파도가 들이닥치자 그 힘에 의해 강의 쓰레기가 몇 미터 위로 솟구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영상을 찍을 때는 돌에 맞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취해야 하겠죠. 하지만 근처에 주차된 차들은 당연히 피해를 입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 차는 구석구석 세차를 해야만 할 것 같네요. 매트릴리, 알제리.
2024년 4월 14일에 촬영된 이 영상을 보면 알제리의 메트릴리라는 지역의 주민들이 마을 안으로 물이 밀려오는 타이밍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 명은 카메라를 손에 들고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목숨이 아까운 줄 모르는 사람들은 오토바이나 도보로 물줄기 앞을 달리며 물줄기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줄기가 언제 덮칠지 모르기 때문에 방심은 금물일 거예요. 강물에 밀려 떠내려온 다양한 물건의 파편이나 쓰레기에 파묻혀버리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은 아닐 테니까요. 러퍼드 포드, 영국. 영국 노팅엄셔주의 러퍼드 레인이라는 도로에 있는 러퍼드 포드는 때때로 어리석은 개천이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를 곧 알 수 있게 됩니다. 보통은 레인워스 워터라고 하는 작은 개울의 물이 이 도로로 흐르고 있습니다. 물에 잠긴 이 도로를 건널 때 발이 젖지 않도록 보행자를 위해서는 조금 더 높은 육교가 놓여 있습니다. 한편 차는 물 위를 그대로 달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물의 높이가 몇 센티미터 이상 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가 오면 이 근처는 모두 본격적으로 침수되어 버립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이 강을 향해 돌진하는 것은 상당히 무모한 드라이버뿐이죠. 그리고 그런 행동은 뜻하지 않은 결말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러퍼드 포드에는 현장 영상을 촬영하려는 사람들로 항상 붐비곤 합니다. 이 트랙터를 보세요. 분명 운전하고 있는 것은 트랙터의 소유자가 아니라 고용된 노동자일 거예요. 소유자라면 이런 날씨에 러퍼드 포드를 횡단하는 것과 같은 위험은 감수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이 트랙터가 그리 아깝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차는 갑자기 트랙터에서 고집스러운 말로 변신해 실제로 물속에서 날뛰고 맙니다. 다소의 모험은 있었지만 트랙터가 어떻게든 물이 없는 곳까지 빠져나왔는데요. 그 후 바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트랙터가 물속에서 두 개의 콘크리트 가드레일에 부딪혀 그것을 바퀴로 밀어내면서 땅 위까지 운반해온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본 최고의 트랙터 선전 영상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칸디아, 파키스탄. 2022년 7월에 카이베르 파크툰쿠와주의 칸디아 태실에서 폭우가 내렸는데 그것은 곧 홍수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인들은 그 홍수에 대비해 물이 지어 강으로 향한 후 스마트폰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준비가 헛되지 않게 곧 굉음을 내며 물이 밀려 내려왔고 그 물에 거대한 바위가 뒹굴고 진흙더미가 쓸려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단 몇 초 안에 얕은 개울의 강가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한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카라토, 인도. 인도의 히마찰 프라데시주에 있는 카라토 마을은 온천이나 그림 같은 산의 경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 온 관광객들은 꽤 큰 강철 트러스교를 반드시 건너야 합니다. 하지만 호우 후에 강이 범람하면 이 지역에서는 보시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교각은 거의 완전히 침수됐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이 다리를 건너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큰 재해가 일어날 것 같은 곳은 강가 오른쪽인데요. 거기에는 4층짜리 대저택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집을 강가에서 너무 가까운 곳에 지은 것이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은 기반에 힘입어 기적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것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 강이 승리하고 건물은 물속으로 무너져 내려 다시 하류로 휩쓸려 갔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제대로 잘 지어진 집이라는 것은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데요. 장소가 좋지 못했습니다. 충칭, 중국. 중국은 여름이 우기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홍수 후에는 충격적인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오더라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닙니다. 2016년에 충칭시 소방관들이 그런 영상을 촬영했는데 그것은 한 남성을 구조하기 위해 긴급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느긋하게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불과 몇 분 만에 개울이 사나운 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류 속에서 덩그러니 솟아오른 바위 위에 남겨졌습니다.
저희와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행운이었던 것은 소방관이 이 딱한 남성을 구조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도 촬영했다는 것이 되겠죠. 뉴 하프롱, 인도. 인도 아삼주에 있는 뉴 하프롱역은 다른 기차역과 마찬가지로 꽤 번화한 곳입니다. 그러나 폭우가 내릴 때는 여기에 들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비 때문에 바라크 계곡은 호수처럼 되어 진흙과 돌, 그리고 다양한 쓰레기가 흘러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규모 홍수가 일어난 것은 2022년 5월로 호우와 산사태 때문에 여기 완전히 침수되어 버렸습니다. 한 열차에서는 119명의 승객이 발이 묶였지만 구조대의 영웅적인 노력에 의해 조속히 구출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승객들은 발이 젖은 것으로 끝났지만 방치된 열차를 보고 있자면 모든 것이 묵시록과 같은 영화의 한 장면 같이 느껴집니다. 이곳에 청소 작업을 담당했던 직원이 걱정스럽지 않으세요? 저라면 절대로 거절하고 말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하시겠어요? 오늘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에게 공유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